자, 오늘은 그 누가복음 7장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좀 먼저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지난주에는 요한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죠. 몇 줄부터 보시냐면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우리 3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을 알고 황유답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 그 찬송가 211장에 보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알려진 찬송인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에 무슨 마리아가 나오죠? 예,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왜 웃으셨어요? 예? 아, 노래를 못 불러서요. 예. 정말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 이 가사가 틀려요. 여기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예요. 예. 우리가 성경에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한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개의 사건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말기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나머지 복음, 요한복음이라든지 유독 이 사건은 또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유심히 비교해보지 않으면 이게 언제적 사건일까 이렇게 혼돈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7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 후기의 사건입니까? 초기의 사건입니까? 초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후기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와는 다른 마리아예요. 자, 우선 본문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십시다. 36절을 읽었는데요. 한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근데 바리새인이 뒤에 가면 이름이 등장을 해요. 몇 절을 보시냐면 4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누구죠? 시몬이에요. 바로 이름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12장의 사건도 나환자 이름이 누굽니까? 거기도 시몬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실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 가다 돌멩이 던지면 그러니까 시몬이 하나는 맞아요. 그 정도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얼마나 오늘도 제가 아기들 110명을 세례를 줬어요. 110명을. 근데 제가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첫 번째 아기 이름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감시예요. 감시. 그래서 첫 번째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그냥 물을 찍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냥 머리에다가만 안수를 하고
세례를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기부터는 바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첫 아기를 그만 이 물을 안 찍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또 이렇게 컴플레인 들어올까 봐 중간에 제가 멘트를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줘가지고 그 아이는 재세례파가 졸제됐습니다. 어쨌든 약간 물세례를 줬습니다. 뭐 세례는 어차피 하나의 표시니까 중요하지만 그렇게 진리만큼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때도 구분 없이 고백만 하면 다 함께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기들 110명을 보니까 그 동명이인이 참 많더라고요. 같은 이름들. 이때 제일 많았던 이름이 사실은 마리아라는 이름하고 또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시몬과 사실 그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시몬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성경에 보면 한 5명의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가, 여러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주변에 여러 명의 마리아가 거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의 운명을 목격하고 지켜봤죠. 대표적인 마리아가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 마리아, 많은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7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랜다, 이 바리새인은 사실 이름이 나환자 시몬과 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출발을 했어요. 대략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마태복음에서 말라기 사이에 그 어느 시점에 등장하기 시작한 하나의 분파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분리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초경건주의를 지향해서 분리를 해서 나오다가 본래의 취지는 사라져버리고 계속 그 의식과 율법만 붙들고 결국 진리는 사라진 채 자기들 의에 가득 차서 자기들끼리만 옳다라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많이 질책했던 대상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렇게 비난을 하고 예수님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이 집에 초대했고 또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했을까? 이게 첫째 궁금해요. 게다가 또 하나는 44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런 좀 예수님도 굉장히 그 마뜩치 않은 불편한 내용들을 이 시몬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초대는 굉장히 이상한 초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걸러내기 전에 이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편하고 무뚝뚝한 초대를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호기심에서 초대를 했다든지 또 예수님을 좋아서 초대했다면 예수님이 막 지금 읽어드렸던 내용처럼 이런 불만을 쏟아내기 전에 환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봐서 이 바리새인은
썩 그렇게 환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초대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초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 그 초대에 응했겠는가 그 말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좀 속으로 아유 그냥 혼자 하시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걸음 한 발자국은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걸음은 없죠. 당연히 이런 집안인 것도 알았고 이 바리새인이 이런 태도일 것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런데도 초대에 응했을 때는 작은 결론입니다만 이 여인을 사랑한 것만큼 시몬이라는 영혼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 불편한 초대에 기꺼이 응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씩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랬어요. 이 여자는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무려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이러면 2000년 전에 이 유대 문화권에서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이건 사회 통념적인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한 여인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칭할 때는 딱 거의 한 종류밖에 없어요. 창녀입니다. 창녀.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거. 초대가 이해가 안 됐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분파주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율법과 거룩을 일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라고 이 집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창녀인 한 죄인인 여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초대했나? 하늘이 두쪽 나도 그럴 리는 없어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과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어떻게 여기 왔을까요? 자, 그 매개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들어갈 수 없는 집에 지금 들어가 계시고 한 여인은 초대받을 수 없는 집에 초대되어 있어요. 아니, 들어와 있어요. 그 정점에는 누가 계시죠?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극단의 두 인생이 지금 앞에 있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환락가에서 몸을 팔던 한 여인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절묘한 그림입니다. 게다가 유대 사회의 이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환락가는 항상 동네 저 끝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가장 극적인 위치에 주로 이 바리새인들이 따로 모여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누가복음에도 보면 세리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또 바리새인의 기도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 두 기도를 비교해 보면 가장 앞권이 바리새인의 기도죠.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 기도하고 맨 나중에 기도가 뭐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의 기준이었어요. 당시에는 그걸 누구든지 뭘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은
몸을 팔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들이 사는 지역도 아주 동에서 서 양극단의 지역에 살았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꽤 가깝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정에 초대돼 있는 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 여인은 알았던 듯 싶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양극단의 두 인생이 함께 있어요. 한 집에.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이 여인의 자세한 행동을 조사해 보십시다. 자, 어떻게 했나.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발에 입 맞췄다고 되어 있는데, 와, 이건 굉장한 지금 퍼포먼스 아니에요? 그죠? 예. 예수님 발 아래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요. 그리고 그 발에 심지어는 입을 맞추는데,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걸 원문의 뉘앙스대로 직역을 하면 조금 표현이 좀 여러분 그 보시거나 들으시기에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랬다는 겁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키스를 했다고 말해요. 발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숨이 막힐 정도로 키스를 하는 걸까? 그래서 그 글을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흉 보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애기들 너무 이쁘면, 너무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고 말지 않죠. 어떻게 해요? 네, 잘 하시네, 여기 몇 분. 네, 그렇게. 네? 뽀뽀를 그냥 계속 하죠. 애기 볼에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정도의 고마움과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말에는 밋밋하게 입을 맞추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고백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시몬의 얼굴과 태도를 한켠에서 이제 누가가, 누가 이 기록을 보면요, 굉장히 자세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놓치지 마세요. 누가는 이 터치가 굉장히 섬세해요. 미술로 치자면. 자, 볼까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 분명히 예수는 초대된 거죠? 예. 그리고 청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니, 이제 혼잣말로 이제 궁시렁거린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거를 우리가 글로 보지 말고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이미지화를 한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걸 이제 즉 그 여인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혼자 말로 궁시렁거린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선지자 맞아? 예? 저 여자가 어떤 여잔데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지금 혼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제가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끔 한번 유도해 볼게요. 그러면 자기는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전제로 이 궁시렁거리는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알까요? 시몬은 정말 그 여자를 알고 있는 걸까요? 예? 아, 목사님이 묻는 걸로 봐서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예. 뭘 알아요? 모르는 거죠. 시몬의 눈에 비친 이 여인은 그냥 어떤 여인이에요? 사회적 통념의 기준으로 바라본 여인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그냥 몸 팔고 죄 짓고 그래서 도저히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의로운 사람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볼까요?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네. 예수님은 이미 시몬의 시몬이 아니고 말이 헛나오네. 시몬의 혼잣말을 간파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 겸 대답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질문 하나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질문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41절 제가 좀 읽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얼마를 지죠?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42절 다 같이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시몬의 대답을 보기 전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두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5억을 줬고, 이왕이면 그냥 만져볼 수 없는 돈이지만, 액수는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한 사람은 5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그냥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은 겁니까? 5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은 거죠. 그걸 주님이 지금 그대로 물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시몬의 대답을 한번 눈을 돌려서 볼까요? 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절 시작.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아까 그 번역이 맞죠? 예. 그냥 한번 그냥 의례적으로 입을 맞춘 게 아니라 계속 입을 맞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용서받은 기억과 경험을 지금 갖고 있는 여자예요. 뭘로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비유를 봐서 질문에 담긴 그 비유의 내용을 봐서 이 여인은 틀림없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자입니까? 만난 적이 있는 여자입니까? 그렇죠. 어느 인파에 섞여서 죄 용서함을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한 여자예요. 수많은 다녔던 이곳저곳의 어느 골목길에서 이 여인은 인생의 허기를 느끼면서 영적인 갈증 끝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이라든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분명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받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여자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순서를 보면 그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이 말이 갖는 진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더 짓눌려 숨조차 못 쉬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영적인 긴장감 속에 깊은 허기를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예요. 그 불쌍한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되셔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참된 안식을 충만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초대는 결국 어디로의 초대입니까? 안식에로의 초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천둥같은 복음이 들린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비록 어떤 사정, 어떤 사연이 있는 여인인지 모르겠는데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마지막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될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이 당시에는 생계형 창녀가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거리거리마다.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용서함의 선언을 경험한 여자예요. 뭘로 알 수 있느냐? 누가의 섬세한 글의 내용과 예수님이 예증을 들은 탕감받은 부채진자의 신뢰를 들어서 유추해 볼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처음 만난 여자가 아니에요. 이미 용서함을 경험한 여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불만 섞인 예수님의 투덜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이 당시에 유대 문화는 이게 일상적인 상식적인 예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몬은 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예의마저도 예수님에게 표현했다는 뜻입니까? 표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표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참 그 진리가 감추어진 결정타가 감추어져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무슨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주제를 책망하지도 않고 그의 어떤 엄청난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불편하고 무뚝뚝한 태도로 초대해 놓고도 무엇조차 갖추지 않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예의와 규범조차도 갖추지 않는 이 시몬의 그 일상의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하나를 알면 몇을 안다 그래요?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이게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냐 하면 정말 그 속에 바른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 바른 진리의 가치관 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진실한 고백이
경험되어진 사람이라면 일상에서도 그게 묻어나올까요? 묻어나오지 않을까요? 묻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상과 상식은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다고 나름 말하는데 너무 사람에 대해서 막대해. 그건 전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까도 물었지만 이 바리새인은 여인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혼자 마음 먹고 있던 사람이에요. 저가 정말 선지자 맞다면 저 여자가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여자의 주인인 줄 알았을 텐데 이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일상적인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속받은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영혼으로 눈떠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모른 거죠. 저는 한 성도의 인격을 가늠하라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얼마나 무시할 수 있는 세상적 기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배달부, 또 어린아이들. 이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애들한테 막대하죠. 그런데 어떤 엄마는 비록 말귀 잘 못 알아듣고 온전한 아직 성장하지 않는 아기지만은 아주 존경하고 존중스러운 태도로 아기를 따뜻하게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잃지 않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 신앙 실력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기준을 새롭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좋다는 기준은 철저히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발당하죠. 이 여인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함께하기를 꺼려했던 이 한마는 여인을 얼마나 존중합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보십시다.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아니 처음 만났다고 하셔놓고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선언은 또 뭐예요? 이것은 그 죄사함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공개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죄사함을 얻었지만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죄사함 선언 끝에 그 여인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사랑함이 많으니라. 가장 깊은 인간의 아니 신앙의 성숙도는 사랑함이 많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교회 내면의 소중한 이미지여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의 성숙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의 태도를 꾸짖는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한 태도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는 그 사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면의 상태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사소해 보이고 소소해 보이는 나의 삶의 태도에서 내가 반드시 좀 수정하고 고쳐야 될 내용들은
없을까를 아주 자질구레한 문제 같지만 결코 자질구레하지 않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시몬의 잘못된 일상의 태도를 나무랬다니까요. 그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성숙도의 문제와 관계에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을 주님은 사실 사랑하시기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을 선언해버리고 가시면 돼요. 사랑하니까 붙들고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49절 다 같이 시작.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은 어떤 선언으로 여인이 돌아갑니까? 평안. 이제 이 여인의 인생에 짓눌렸던 사회적 냉대, 눈초리, 그것이 거두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혼의 자유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할 때는 여전히 따가운 시선은 그대로 존재하고 불편한 환경들이 내게 여전히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평안이라는 정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누렸던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 많은 고백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드러나서 다시 한번 또 시작되는 한 주 속에 환경과 상관없이 그 세상의 많은 불편부당한 일들이 흔들 수 없는 예수의 평화로, 예수의 평안으로 가득한 새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